오토바이 사고 보시죠. 아이쿠, 뭐예요? 어? 저차 깜빡이가? 이때 깜빡이 켜지네요. 깜빡이 다시 보시면서요? 네, 이렇게 사고 났습니다. 이거 갖고 잘 모르겠죠? 80대 20이래요. 자동차 80, 오토바이 20이래요. 근데 억울하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분실비까지 갔는데요. 8대 2가 나왔습니다. 요 공간에 오토바이는 갈 수 있습니다. 차들은 못 가지만 오토바이 자동차 갈 수 있죠. 공간이 충분히 갈 수 있죠. 왜 오토바이 이리 왔어? 이거 갓길 아니에요. 2차로예요. 아니, 내가 그 차를 딱 지나치는데 깜빡이 켜서 들어왔는데, 아, 이게 왜 80대 20입니까? 나 인정 못 한다 그러니까 소심의로 넘어갈 거래요. 아, 이거요. 변호사분들이 하신 게 아니고요. 처음에 가면은 보험사들끼리 선수가 있어요. 선수 한 10명 정도 뽑아놔요. 그래갖고 선수들끼리 둘이 만답니다. 이거 몇 대면 탈까? 아, 그래, 좋아. 야, 알았어, 알았어. 8대2. 그게 8대2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보험사 직원들끼리. 협의 대표자라고 그럽니다. 협의. 협의 대표. 그게 보험사끼리 대충 우리끼리 해결해보자. 그런데 가서 이제, 자, 80대 20이에요. 싫어! 그러면, 알았어요. 실태? 7일 이내에, 협의 같은 거 7일 이내에 실태? 그러면 없던 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소심의로 넘어가요. 이제 소심히 넘어간대요. 분심이 결정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야, 우리 얼마 할래? 야, 오, 너 오랜만이야. 오, 너 오랜만이야. 맨날 보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적 넘어가면 그냥 끝! 항의하면은 소심히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왜 8대인가요? 이거 피할 수 없잖아요. 소송하면은 100대형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걸 이런 것도 협의 대표자, 협의 대표자 서로 변호사분들한테 올리기 전에 웬만한 거 우리끼리 그냥 끝내자. 그래서 보험사에서 한 10명 정도 선수들이 있어요. 그 순번도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만납니다. 만날 때뭐한건 갖고 만나겠어? 여러 건 들고 오겠죠? 제가 안 해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하나 갖고 만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보험사랑 B라는 보험사랑 서로 있는 거 선수들끼리 딱 좋아. 야, 이거 얼마 할래? 몇대 몇? 이거 얼마야? 몇대 몇? 그런데 소심히 가기로 했는데요. 소심의 결과도 또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곧바로 소송 가든가 아니면은 이의신청에서 재심의 가든가. 가능하면 재심의 가지 마세요. 굳혀 줍니다. 굳혀 줘요. 굳히기가 됩니다. 소심의 재심에서 굳어지면 그다음에 판사가 아이 변호사분들께서 변호사 다섯 여섯 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아유 잘 하셨겠지 뭐. 난 교통사고도 많이 안 해봤고. 그럼 그대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심의는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저는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소송만 100대형 나올 수 있을까요? CCTV가 또 하나 있습니다. 깜빡이 언제 켜나 보세요? 깜빡이 지금 켜지죠? 아까 본 거랑 똑같죠? 다시 한번. 네, 깜빡이를 미리 켜지 않았고요. 꺾기 전에도 안 했습니다. 이거 뭐 투표해 볼 필요 있나요? 오토바이 갈수 있는 곳을 갔고요. 깜빡이 미리 켜야죠. 미리 켜야 되는데 언제 켜나요? 참나 깜빡이는 깜빡이를 깜빡하셨어요. 여기서 깜빡이 켜고 야 킹과 동시에 꺾고 너무나 당연한 100대형입니다. 분심이 소심이 가서도 당연히 100대형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영상만 보신다면 변호사께서 아유 보면 이거 봤으면 이걸 어떻게 80대 20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보험사 직원이니까 그냥 뭐 내가 지난번에 하나 봐준 거 있잖아. 너도 나 하나 봐줘.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명백한 백대형 사고로 보입니다.